안녕하십니까. 박영우 목사입니다. 성경 속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당을 짓는 심정으로 저는 오랫동안 이 디지털 성경연구 교재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개발하는 데 일해왔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세계 어디서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곳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성지들과 관련 자료들이 보관된 박물관들을 조사하면 성경 자료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들을 수집해서 CD에 담아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국고성을 쌓았습니다. 빗돔과 람세스성을 쌓았는데 그들이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때 구웠던 벽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 벽돌 가운데서 주춧돌이 되는 벽돌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바로였던 람세스 2세의 인장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벽돌에 다 인장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는 벽돌에는 건축자의 인장을 새겨서 후대 사람들이 누가 그 건물을 지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 벽돌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가 직접 만든 원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통은 그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고 원통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쇠기 문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500년 이전의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성경에 대해서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또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길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걸어갔던 로마 시대의 길입니다. 당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은 다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자들이 바울의 고향 다소를 가더라도 여기에는 관광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서 다녀온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길이 아직도 완연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성경 연구 교재들이 주로 책상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디지털 성경 연구 교재는 성경에 관련된 많은 성지들과 자료들이 보관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CD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간추려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경 속 문화 이야기 혹은 디지털 성경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